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진쌤입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이어가봐야죠. 벌써 네 편째인데. 아, 그나저나 투표는 하셨어요? 어제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재미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셨어요? 이거? 후보자 공개자료. 이거. 이 종이 팜플렛을 만들 돈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뿌렸다는데 궁금해서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참, 역시 돈이 없으면은 정치도 하기가 힘들고.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이 없어서 웨이드 윌슨은 결국에 그 크리피 가이, 그 양복 입은 크리피한 아저씨를 이제 찾아가서 암을 이제 치유해달라고 해요. 어떤 실험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용병으로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 집단의 실험실이었죠. 그래서 실험실에 이제 실려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Please don't make the super suit green. Or animated. And please don't make the super suit green or animated 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복장은 녹색으로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라이언 이거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Green. Wow. I know, right? 그 라이언 레노즈가 옛날에 주연을 맡았었던 그 DC의 Green Lantern. 그린랜턴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자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흑역사니까. 그 영화 망했거든요. 좋은 소재인데. 그래서 나름 되게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너 못 만들었어. 너 망했어. 그 대사도 나름 좀 폼 나는데. 그 뭐였지? In brightest day, in darkest night. 아니다. In brightest day, in blackest night. Brightest day, blackest night. No evil shall escape my sight. Evil shall escape my sight. Let those who worship evil's might. Let those who worship evil's might. Beware my power. Beware my power. Green Lantern's light. Green Lantern's light.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건가? 유치해서? 하여간 그린랜턴이 입고 다니는 그 수트 자체가 이제 녹색이고 또 그린랜턴이잖아요. 녹색이니까. 그래서 녹색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웨이드 윌슨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라이언 레노즈의 그 흑역사를 알고 계신다면은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제 실험실에 도착을 해서 그 뭐라 그러지? 실험용 침대? 거기에 이렇게 옮겨놓고 버클들을 다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는데 웨이드 윌슨이 이런 말을 하죠. We should really come up with a safe word, fellas. I'm thinking pork and beans. We should really come up with a safe word, fellas. Safe word. Safe word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 safe word를 하나 생각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m thinking pork and beans라고 얘기를 해요. 이 safe word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것도 좀 19금이에요. If at any time the ecstasy gets too great, you just use the safe word. Until we hear the safe word, we will not stop. 정상적인 이런 성생활을 안 하시고 약간 이제 흔히들 SNM이라고 하죠. 이 teasing you was a little light okay. erotic oh. foreplay. Yes, ladies. Sadomasochistic. 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렇게 막 아프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맞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도를 넘어 서면은 실제 다칠 수 있으니까 And this is why we have the safe word. 내가 진짜로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한 그 단어? 암구어? 아 이걸 뭐 암구어라고 할 수 있나? 하여간 그 단어를 미리 정해서 Unon Thunder Sack!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걸 말을 해요. 이제 멈추도록 Hans Gruber! 그래서 예를 들어 막 때리는데 난 사실 좋아요. 그래서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Administer the testicle clamps. 이제 진짜 아파요.
그래서 진짜 안 돼. Safe word. 이제 진짜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safe word라는 걸 쓰는 거예요. What is that? That's not a word. That's a... 그래서 딱 상황이 이것저것 이렇게 막 really come up with a safe word. 묶이고 약간 그런 S&M 환경과 이렇게 비슷해지니까 그거를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Wade Wilson이. 그래서 we should really come up with a safe word, fellas. 그리고 safe word도 좀 멋있는 게 아니고 pork and beans, 돼지고기랑 콩, pork and beans.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재치를 잃지 않고 있죠, 웨이드 윌슨이. 계속 이렇게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웨이드 윌슨이 말하는 거는 그 엔젤, 그 힘 엄청 센 여자가 오죠. Oh, easy. 그래서 여자한테 I'm calling Wang. I'm calling Wa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 씨를 부르겠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마치 그 마사지 파러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왕 씨, 이제 보통 마사지 샵을 이런 동양인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You want a massage? 아, 예. You feel out of form. 그래서 왕 씨 부르겠다. 사장님은 불러야겠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서비스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막 아프게 하고 막 쾅. 그 다음에 그 입에 물려 있는 What's up with the matches? 이쑤시개를 보고 뭐 Oral fixation? Just a big Stallone fan. Oral fixation or just a big Stallone fan? 이라고 얘기를 해요. Stallone fan. Stallone.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베스터 스텔론. 그 람보, 뭐 로키 연기를 하는 스텔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텔론이 뭐 이렇게 입에 터프해 보이려고 이렇게 Get him, man, 도와라네. Want you to know that. 성냥 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가 나타나죠. What a good time. 프란시스가 나타나니까 웨이드 윌슨이 무슨 말을 해요? Are you here for the turn down service or what? Are you here for the turn down service or what? Turn down service는 뭐냐?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침구 정돈을 이 침구를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내 침구 정리해 주러 왔냐?라고 여전히 이 재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쫄지 않고 환경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프란시스가 이제 자리를 뜨기 전에 이빨 사이에 뭐가 이렇게 꼈다고 얘기를 하죠. 이빨 사이에 뭐가 껴서 You have something in your teeth. Right in the middle there. Just I don't 확인해 봐라. 뭐 상추가 낀 것 같다. Nugget of romaine lettuce or something. 라고 얘기해서 프란시스가 되게 쿨하게 이걸 넘기는 척 하면서 슬쩍 이렇게 거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기 실제 이빨 사이에 뭐가 꼈는지. 그때 웨이드 윌슨이 하는 말이 made you look. Made you look. Made you look이란 말은 꼬마 때 애들이 다른 애들한테 장난 많이 친 거. 와, 야, 저거 봐. 이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아하, 이제 속았다. 이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Made you look. 네가 보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Made you look. 어릴 때 많이 치는 장난이에요. 이건 그냥 made you look. 다른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First time for everything. Made you look. 그리고 나스의 아주 유명한 랩도 있죠. Made you look. They shooting. They shooting. I made you look. You were slave to a page in my rhyme book. I made you look. 그 다음에는 이제 커닝햄이라는 그 옆 병상에 있는 친구랑 이 희망을 가지고 막 버킷 리스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well, like a bucket list.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항목들 중에 우리가 또 이해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light a spliff. I really like to light a spliff off the Olympic torch. Off the Olympic torch. 그래서 올림픽 성화에다가 이제 대마초 불 붙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Spliff 하면은 이제 그거의 또 은어 중에 하나예요. 대마 그 joint. 그 다음은 이제 naked tandem base jumping. Let's not forget naked tandem base jumping with the WNBA's Sacramento Monarchs. With the WNBA's Sacramento Monarchs. 이거는 그 WNBA 여자 프로농구 팀원들이랑 헐벗은 채로 베이스 탠덤 베이스 점핑을 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일단 탠덤이라고 하면은 누가 뒤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바이크 같은 거, 오토바이, 우리말로 이제 오토바이 보면은 그 뒤에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타는 자리를 이제 탠덤 시트라고 그래요. 탠덤. 그래서 탠덤 하면 그렇게 이렇게 같이 동승하는 거예요. 베이스 점핑은 이제 그 암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헐벗은 채로 WNBA Sacramento Monarchs 바스켓볼 팀원들이랑 그거 뛰어내리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랜덤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iving Meredith Baxter Burney a Dutch oven. Meredith Baxter Burney한테 이제 Dutch oven을 준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고 Meredith Baxter Burney는 누구고 Dutch oven은 무엇인가? 이 Meredith Baxter Burney라는 사람은 옛날에 원래 시트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줌마인데 이제 젊었을 때 되게 미녀였고 teenager. Oh, don't I wish. 이제 Family 그리고 Family Ties라는 TV쇼에 나왔던 여배우입니다. 그럼 Dutch oven은 뭐냐? Dutch oven은 말 그대로 이제 Dutch 하면 네덜란드의 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네덜란드 오븐이란 소리인데 이게 실제 오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은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Dutch oven은 이제 연인이나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잖아요. 이불을 덮은 채로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불을 들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방구 냄새가 그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강타하게 되는데 이거를 Dutch oven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은어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방구 끼는 거. And finally, giving Meredith Baxter Burney a Dutch oven. 이 그게 이제 자기 마지막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커닝햄 그 친구가 한 술 더 뜨죠. No. No. Receiving a Dutch oven for Meredith Baxter Burney. Receiving a Dutch oven from Meredith Baxter Burne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eredith가 핀 방구를 맞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게 참 기상천외한 버킷리스트들이죠. 그래서 Dutch oven의 뜻이 원래 이겁니다. 아,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흉해지고 이제 반을 넘어왔을 거예요. So, I'll see you next time. Thanks for watching. 원준 out.